비행기 소리가 나. 경비행기 탄 것 같아. 손잡이 꽉 잡고 있다. 오랜만에 셋이서 뭉쳐서 바캉스 한번 이제. 바캉스를 가는 날입니다. 그리고 차 문을 열고 가야 돼. 오른쪽 엉덩이 다 젖었어. 아유, 나 이거 다시 못 보겠다. 일단은 이제 셋 다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수영장을 놀라고 설치를 했죠. 이 근데 이거 왜 나사 박는 데가 없냐? 여기 하나 어디 갔어 이걸? 어 근데 어디 갔어 저기? 그럼 얘를 다시 다 빼야 돼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하나씩. 이보다 더한 새끼가 있었어 여기. 아 이거 좀 만들고 싶어졌어. 사실 오늘 걱정이 됐는데 놀 방법 다 있더라고. 아 시원하다. 아 시원하다. 오 잘해. 오늘 잘해. 배드민턴 좀 치니? 간다. 여기서. 먹는 거 이런 거 세팅 좀 하고 손질해야 될 게 기가 막힌 것도 갑니다. 제대로 먹어야지 또 이거. 아 이거 문어. 식사하세요. 물에 젖어가지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. 세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하루. 아, 진짜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신나더라고. 와. 나도 이거 모임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냥 TV 보면서 집에서 술 마시고 있을 것 같아. 아유 좋다. 자 카푸치노 나왔습니다. 오늘은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의 당일입니다. 제가 커피를 또 사랑하기도 하고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. 제주도에서 커피를 마셨을 때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. 자, 온두라스, 과테말라, 엘살바도르 밥을 먹어볼까? 시험 날에는 미역국. 미신조차 막을 수 없다. 오, 아이! 아, 화가 잔뜩 나네. 아. 어쩔 사마. 되게 긴장되네요. 약간 똑똑해 보여야 되니까 안경. 아래 아래. 못 말리는 아가씨.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격식을 차려서 발전의 날이다. 바리스타 실기 시험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좀 느린데? 아, 좀 빠른데? 아, 귀 뜨거워. 정신 차려라. 아, 틀렸다. 2분 남았습니다. 아, 끝났네요.